안녕하세요. 팔콘샵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디지털 영상 송수신 조종기로 유명한 MK15를 만든 CE에서 N7이라는 새로운 픽스워크 하드웨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픽스워크 하드웨어 표준 중에서 가장 높은 버전인 FMU V6 규정과 같은 H7 CPU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홀리브로이 픽스워크 6C와 하드웨어 스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6C보다 조금 더 작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팰콘샵에서 전 세계 최초로 N7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패키지가 예쁘게 이렇게 생겼고, 옆에 리본이 돼 있어서 이렇게 펼칠 수 있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네요. 자, 요게 메인 비행 컨트롤러고, 그리고 파워 모듈, 그리고 각종 전선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전선들은 보면은 USB-C 타입 USB 케이블이 하나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들은 전부 다 실리콘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품질이 상당히 좋고, 전선들 길이가 넉넉해서 마음에 드네요. 네, 너무 짤막짤막하지 않고 길이들이 전부 다 상당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FC를 부착하기 위한 3M 양면 테이프가 3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비행 컨트롤러는 보시면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픽소크 6C보다도 작고, 그리고 C웨이브에서 나오는 V5 플러스보다도 작고, 픽소크 6C 미니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6C 미니가 요만하고요. 6C 미니보다는 조금 더 크죠. 그리고 그냥 6C가 이만하고, C웨이브 V5 플러스가 요만합니다. 자, 옆에서 두께도 보면은 요 정도로 네, 요렇게 생긴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께 자체는 6C가 조금 더 얇은 것 같은데, 6C 미니랑은 두께가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고, 6C 미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밑에 핀 헤더 꼽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 나오는 N7 요것도 밑에 핀 헤더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V5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보면은 변속기를 꽂을 수 있는 핀헤더가 있는데, 6C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6C는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핀헤더를 따로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C보다는 조금 더 공간적으로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봉이 되어 있는 파워 모듈이 이건데, 여기에 파워 모듈 케이블을 보시면은 파워 모듈 케이블이 단자가 상당히 굵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즈의 단자는 여기 V5에 들어있는 거랑 같은 사이즈의 단자가 되어 있어요. V5에도 요 단자가 되어 있고, 지금 N7에도 요 단자가 되어 있는데, 6C 같은 경우는 조금 얇은 단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픽소크 6C에 들어있는 파워 모듈인데, 6C 단자는 조금 얇은 걸로 되어 있고, 그거보다는 굵은 단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굵은 단자, 이게 픽소크 5X와 6X의 표준 단자죠. 그렇게 되어 있고, 6C는 픽소크 6C 표준 단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GPS도 한번 볼게요. GPS는 따로 이렇게 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GPS가 들어 있습니다. GPS와 함께 GPS 거치를 할수 있는 봉도 같이 들어 있어요. GPS 거치 봉은 조금 너무 가늘은 게 들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GPS는 다른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M9N GPS입니다. 이쪽에는 적혀 있는 게 없네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박스에 보면은 적혀 있죠. 예, 박스에 보면은 M9N GPS라고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픽소크 시리즈들이 M8N GPS가 기본적으로 함께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M9N GPS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시에 네 가지의 위성 신호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편의상 그냥 다 GPS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GPS와 갈릴레오, 그리고 글로나스, 그리고 바이두, 이렇게 네 가지의 위성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M8N GPS 같은 경우는 이네 가지의 위성 통신 시스템 중에서 최대 세 가지만 동시에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M9N GPS 같은 경우는 최대 네 개의 위성 통신 시스템을 동시에 수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M8N보다는 M9N이 조금 더 정밀도도 높고 속도도 더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터가 되게 좀 얇게 돼 있어서 노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폴리브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전선들도 조금 더 굵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CGPS는 그런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전선이 좀 끊어지지 않을까, 잘못 다루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N7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있는 프로세서가 STM32H743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H743 프로세서는 픽소크 6C하고 동급이고요. 네, 이 픽소크 6C하고 동급의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거고 V5보다는 한 단계 높은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거죠. 자, 단자 구성을 한번 볼까요? 요 윗부분에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6C가 윗부분에 전부 다 전선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전선을 다 꽂고 나면은 이 전선들이 위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쪽은 그냥 깔끔하게 돼 있고 아래쪽이나 옆쪽이나 이런 데서 이런 쪽으로 전선을 꽂으면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제작을 완료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쪽에 GPS와 파워를 꽂게 돼 있습니다. 한번 꽂아볼까요? GPS 위쪽에 이렇게 꽂고 파워 이렇게 꽂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워2를 꽂을 수 있는 단자는 없고 파워는 한 개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편에는 USB 포트와 시리얼 6번 그리고 텔레메트리 4와 I2C-B 그리고 텔레메트리 1 그리고 오른쪽에 캠 포트, I2C-A 포트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SD카드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들 보면은 다른 것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용량이 작더라도 마이크로 SD카드가 하나씩은 들어있는데 요거는 SD카드가 아예 안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일 오른쪽에 RC인 단자 그리고 나머지는 변속기와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슬롯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USB 꽂아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USB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를 연결을 하고 USB 연결을 하면은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LED가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예쁜 색깔의 LED가 들어오고 GPS에도 LED가 들어옵니다. 요 GPS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시동 스위치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파일럿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션 플래너에서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해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 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아두콥터 4.3.7 버전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딱 일주일 전에 4.4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파워 모듈에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네,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전압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 배터리 전압을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실제 배터리 전압과 거의 차이가 없는 조금 상당히 정밀성이 좋게끔 그렇게 판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CE에서 나온 N7 빅스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